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좁쌀 영감은 못 말려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좁쌀 영감은 못 말려. 글 최옥임, 그림 김수진, 한국 헤밍웨이. 옛날에 욕심 많은 좁쌀 영감이 살았어. 영감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콩한 알이라도 더 가지는 꼴을 못 봤지. 어느 날 하인 돌쇠가 먹사에게 주절주절 떠들었어. 넙대네 영감님네 마을은 어찌나 넓은지 마을 잔치를 벌여도 되겠는걸? 좁쌀 영감은 그 말을 듣고 부르르 떨었어. 좁쌀 영감이 돌쇠를 불러 따끔하게 말했어. 이놈, 어째 거짓말을 떠벌리고 다니느냐? 우리 집보다 마당이 더큰 집이 어디 있냐고? 아니 냅소. 그집 바닥이 이만큼 넓어요. 돌쇠가 두 팔을 있는 힘껏 벌리며 말했죠. 도대체 얼마나 넓다는 것이냐?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갸웃거렸지. 좁쌀 영감의 마당이 꺼린 멍석을 가리켜서 저 멍석을 들고 가서 냅드는 영감의 마당에 몇 잎이 깔려있는지 몰래 재어보고 오너라. 돌쇠는 멍석을 들고 집을 나섰어. 좁쌀 영감은 돌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 잠시 뒤 돌쇠가 헉헉거리며 뛰어 들어왔어. 멍석이 아홉잎 깔린 댑소. 그럼 우리 집 마당도 재어보아라. 돌쇠가 돌돌 말린 멍석들을 쫙 펼쳤어. 그런데 멍석 이 겨우 네 잎밖에 안 깔리는 거야? 이런 냅드는 영감이 마당엔 다섯 잎이 더 깔리잖아? 좁쌀 영감은 당장 땅을 사서 마당을 넓혔어. 명석이 열두 잎이 다 깔릴 만큼 넓게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먹쇠에게 말했어. 마당은 우리 집이더 넓지만 곳간은 넙대네 님네가 더 넓어. 얼마나 넓은데 그 안에서 도리깨질을 해도 되겠는걸? 좁쌀 영감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도레말을 들었지. 와, 정말이야? 좁쌀 영감은 애꿎은 돌쇠에게 화를 냈어. 넙대네 영감의 곳간이 얼마나 넓다는 거냐? 돌쇠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넓었더라? 그러자 좁쌀 영감이 곳간에 걸린 가마니를 가리켰어. 저 가마니를 들고 가서 몰래 깔아보고 오너라. 잠시 뒤 돌쇠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어. 가마니가 열잎 깔리던 댑소. 그럼 우리 집 곳간은 몇 잎이 깔리느냐? 돌쇠가 가마니를 쭉 놓았더니 여섯 잎이 깔리네. 좁쌀 영감은 큰 돈을 들어 더 넓은 곳간을 지었지. 가마니가 열여섯 잎이 다 깔린 만큼 넓게 말이냐. 그 뒤로 좁쌀 영감은 돌쇠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을 엿들었어. 어느 날 돌쇠가 또 먹쇠에게 말했지. 냅대네 영감, 내 방이 얼마나 넓은지 그 안에서 숨바꼭질을 해도 되겠는걸? 좁쌀 영감이 또 소리를 버럭 질렀어. 좁쌀 영감은 돌쇠를 불러서 방석을 가리켰어. 넙댄 영감네 방에 저 방석 몇 장이나 깔리겠더나? 돌쇠가 방석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더니 말했지. 10장 정도? 아니 11장? 아무래도 안 되겠다. 방석을 들고 가서 재어보고 오너라. 잠시 뒤 돌쇠가 헉헉거리며 뛰어왔어. 방석이 15장 깔리 덴댑소. 우리 방에는 몇 장이 깔리느라 돌쇠가 방석을 깔아보니 12장이 깔리네. 화가 난 좁쌀 영감은 멀쩡한 집을 부수고 뚝딱뚝딱 새 집을 지었어. 방석이 20장이나 깔릴 만큼 넓은 방도 만들었지. 집이 다 지어지자 좁쌀 영감이 신이 나서 훌쩍훌쩍 뛰었어. 이제 넓대네 영감네보다 마당이 넓고 곳간도 넓고 방도 넓구나.
하지만 집이 넓으니 돈이 훨씬 많이 들었어. 청소를 하인이 더 많아졌거든. 아, 이거 품살 나갈 게 한두 푼이 아니네. 하인이 많아지니 쌀도 빨리 줄었어. 방이 넓으니 땔감도 많이 들었지. 아이고, 쌀도 땔감도 다 떨어지네. 추운 겨울이 되었어. 고깐은 텅 비었고 땔감도 바닥났어. 하이들은 다 떠나버렸지. 좁쌀 영감은 넓은 방에 쪼그리고 앉아 오들오들 떨며 중얼거렸어. 아이고, 춥고 배고파라. 괜히 욕심 부리다. 이게 뭐람. 제가 오늘은 좁쌀 영감은 못 말려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